1975년 박정희 시대에 발표된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는 신새벽 뒷골목에서 남몰래 흐느끼며 민주주의를 쓴다고 했는데 40년 만에 우리는 다시 남몰래 자유를 그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는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대통령을 풍자하는 조그만 포스터를 가게 안에 붙여놨다는 이유로 경찰이 대거 출동하고 전단지를 뿌렸다는 이유로 수개월 동안 구속돼 재판을 받는 황당한 사례들을 오대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적한 서울 마포의 주택가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공방. 유리창에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A4 종이들이 붙어 있습니다. 대통령 얼굴 밑에는 독재자의 딸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석을 독려하는 홍보 포스터입니다. 집회를 참여하고 싶었지만은 못 나갔는데 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게 뭐 못 나간 사람을 이거라도 붙이자 하고 뭐 올라와 있는 거라서 저는 그게 일단 뭐 명예훼손에 해당하거나 무슨 사실 왜곡이라거나 이런 걸 상상도 못했고. 11월 28일 누군가 이 포스터를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차가 두 대, 형사 승합차 한 대가 차례로 출동했습니다. 동원된 경찰관은 적어도 7명이 넘었습니다. 경찰은 공방 안으로 들어와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포스터를 뜯었습니다. 영장도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불법을 했다고 누가 신고를 해서 여기 와서 만들고 이걸 떼어가는 거야? 이 내용은 명예훼손 아닙니까? 누가 불법을 했다고? 명예훼손? 예. 이 내용이 명예훼손 아니에요? 왜 명예훼손이냐고 따지자 경찰은 황당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명예훼손에 해당될 확률이 많아요. 아니 대통령이 독재자의 딸이라는 게 그게 왜 명예훼손이냐고. 독재자라는 것은 뭘로 입증하시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네. 독재자의 딸인 걸 뭘로 증명하냐고? 네. 아니 이미 다 판결도 나 있고 세계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근거를 대라는 건지 뭔가 판단한 법적인 근거를 가져와서 뭘 얘기를 하고 떼든지 말든지 하지 왜 자기 임의대로 떼는데 그러면 자기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냐. 그렇게 많은 경찰이 출동한 이유는 뭘까? 좀 대형 사건은 뭐 큰 사건이라든가 얘기하는 이제 좀 가봐야 될 사건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많이 갈 수도 있고. 최근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이나 낙서가 발견되는 일이 잦아서 민감하다는 말도 합니다. 우리 상반기 때 그 유인물이 이제 막 뿌려졌었거든요. 그때 이제 좀 고생을 했거든요. 직원들이 그 막 주워서 하고. 예. 아마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상부의 지침이 별도로 있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뭐 지방청 검찰 지침이기도 하고 그런 사안들은 항상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청 보고 서울청. 그런 사안이라면 어떤 사안 말씀하세요? VIP와 연관된 사안. 경찰은 황현주 씨에 대해 모욕죄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 가자 이렇게 한번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서워요. 웃겨요. 일명 둥그리 박성수 씨의 사연은 더 기구합니다. 박 씨는 10년간 배낭 하나를 짊어진 채 강정과 밀양, 진도 등을 유랑하며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약자를 대변하고 권력을 꾸짖는 특유의 풍자는 입소문을 타기도 했습니다. 유쾌한 유랑자 박성수 씨는 벌써 7개월째 이곳 대구구치소에 갇혀 있습니다.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인데요. 검찰은 최근 박 씨에게 3년이라는 상식밖의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박성수 씨가 만든 전단지입니다. 국가보안법을 남용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을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SNS를 통해 박 씨가 만든 전단지를 접한 변홍철 씨.
지난 2월 변 씨는 대구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이 전단지를 20장 정도 뿌리고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이 전단지가 날릴까? 그거를 이제 저희 길이는 장난 삼아서 전단지를 한 20여 장 이렇게 뿌렸어요. 아니 여기다 뭐 이렇게 뿌리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아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이다라고 저희는 이제 친절하게 그 전단지 내용을 보여드리고 했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주차 관리 하시는 분이 경찰에 막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변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경찰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전단지의 제작자 박성수 씨와 인증샷 놀이의 당사자 변홍철 씨에 대한 탐문 수사와 계좌 추적이 시작됐고 군산과 대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은 모조리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경찰들이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청도 삼평리 마을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 동네에 있긴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탐문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청도 34만 5천 볼트 송전탑 반대 대책위라는 벌써 40여 개 단체가 참여해 있는 굉장히 아주 큰 규모의 연대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계좌를 경찰이 이번 박성수 씨 사건과 관련해서 또 계좌를 털기도 하는 일도 있었어요. 박 씨의 변호인들은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례를 찾기 힘든 과잉 수사라고 지적합니다. 제주나 뭐 군산 그리고 뭐 광주 이런 지역에서는 그냥 단순 사건으로 그냥 뭐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도 실제로 몇 번 났었고 일반적으로 이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수사를 제기하는 게 수사의 관행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피해자로 삼은 사건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특별히 지시하셨는지 여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드러난 그런 거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사를 시작을 했고 검찰청 앞에서 개사료를 뿌리는 박 씨의 퍼포먼스는 과잉 수사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지난 4월 박 씨는 퍼포먼스 도중 경찰에 체포됐고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계속 연장됐고 혐의도 계속 추가돼 구속 기간이 7개월을 넘겼습니다. 구속을 할 것인지 여부 자체도 이제 과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에서 재판 기일을 좀 너무 길게 잡으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검찰이 굳이 이제 뭐 적극적인 입증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님께서 먼저 나서셔가지고 검찰에 대해서 이제 입증 촉구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반 통상적인 형사 재판에서는 좀 볼 수 없는 좀 이례적인 현상이 몇 번 있긴 있었습니다. 지난달 말 검찰이 박 씨에게 구형한 형량은 징역 3년. 최후의 변론에서 박 씨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이 나오려다 말았습니다. 70년대 유신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재판이 2015년도 세계경제 10대 대국인 대한민국에서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럴 거면 처음 잡혀왔을 때 즉결 처형을 해버리지 뭐하러 시간 낭비하면서 이런 재판을 진행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둥그리 박 씨는 2016년을 구치소 밖에서 맞이할 수 있을까? 박 씨에 대한 법원 선고는 12월 22일입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